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매주 수요일 강남구 가정복지센터에서는 한지 공예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은 삼합상자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주. 발달장애와 지체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공예품이기 때문입니다. 구미애 기자입니다. 5색의 한지를 오리고 붙이는 공예 시간. 수강생은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작은 물건들을 담아두는 삼합상자. 4주 동안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한지 하는 거 재밌어요? 시간은 기다려져요? 매주 수요일 강남구 가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한지 공예교실은 국립민속박물관 도움을 받아 4월 5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강사가 15주 동안 휴지암, 태극상자 등 공예품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칩니다. 장애인들이 손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 소근육 발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내력이 뛰어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는 정상인보다 훨씬 그 인내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정상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안 되면 막 그 굉장히 급해서 뭐 종이를 찢거나 막 안 하겠다고 밀어놓고 이러는데 이게 시간 자체는 더디지만 굉장히 그 인내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강남구 가정복지센터는 한지 공예 강좌를 수강한 장애인들을 강사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판로를 개척해 직업 교육으로도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 저희들이 재활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물건부터 만들어 나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재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지 공예 통해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재활하는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 공예교실이 체험학습을 넘어 장애우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수록 아름다운 선율 한 소절이 간절해지는데요. 화창한 봄을 클래식 기타와 함께하는 주부들이 있어 정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강남구 여성센터 아무르 기타 합주반 연습실. 강사의 손동작에 맞춰 클래식 기타줄을 열심히 튕겨봅니다. 집에서는 접시와 청소기를 잡던 손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클래식 기타 연주자. 데칼의 미뉴엣을 멋지게 연주하고 있는 아무르 기타 합주반은 벌써 6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도 서고 있는 현직 강사의 지휘 아래 매주 화요일마다 25명의 주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 있는 악기지만 동요와 포크송으로 주법을 익히고 다 함께 합주를 통해 연습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연주가 가능합니다. 이분들의 연주가 대외적으로 수십 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10차례 정도씩은 대외적으로 연주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능숙하게 연주들도 잘하고 또 동아리다 보니까 서로 친목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클래식 기타는 반주와 선율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솔로 악기로 클래식 기타 전문 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악기입니다. 이런 클래식 기타의 매력에 푹 빠진 합주반 주부 수강생들은 지난해 대한어머니회의 초청으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서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인 연주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넘어 각지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연주 봉사에 나서고 있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가 쪽에 삼촌이 어느 날 기타를 친데 아주 그 여름날인데 하늘은 맑고 별이 너무너무 처량하게 많은데요. 우리 삼촌이 그 밤에 기타를 치는데 하필이면 애수의 소용을 치는 거라요. 너무너무 그때 어린 마음에서 자꾸 애달픈 거예요. 아 나도 크면 기타 해야지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계속 이제 열심히 해갖고 무대에도 서고 또 노후에도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면서 노후에 이렇게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그게 마련된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우면은 또 우리 손주들한테도 자랑스러운 할머니도 되고 싶고 지금 손주가 있거든요. 조그만 손주. 그래서 자랑스러운 할머니도 되고 싶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고 부인이 되고 싶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클래식 기타도 점점 그 풍부한 음색에 빠져들다 보면 손에서 기타를 놓지 못할 정도의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클래식 기타의 서정적인 음률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4일 구청 큰 회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복지회관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조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산업경영연구소는 강남구 복지 프로그램이 유사 프로그램 중복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취미 생활문화 일색인 강좌를 지역 주민의 변화된 요구에 맞춰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과 동을 묶어 5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개발, 노인복지, 생활체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복지회관을 커뮤니티센터, 모둠 놀이터 등으로의 명칭 재검토와 강사관리 시스템 일환화로 프로그램 질 향상,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 감축 등의 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52개 문화복지회관과 구립체육시설 등에서 총 1,056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강남구 상공회의 운영 지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운영 지원은 그동안 지원 예산 부족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강남구 상공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강남구는 강남구 상공회의 2007년 지원 예산 5억 원 중 3억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주요 국가 언어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강남 브랜드를 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업 애로사항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중반기에 이전하는 역삼 일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강남구 상공회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범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영상 홍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제작한 영상물 에너지 절약 실천입니다는 관내 8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돼 상영되고 있으며 5개 전광판과 지하철 PDP 등을 통해 공익광고 형식으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영상물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각종 도표와 수치를 활용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청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 영상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기는 김유리의 재즈 이야기가 지난 4일 강남 구민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김유리 재즈 콰르텟은 모 베터 블루스와 호랑나비 등 잘 알려진 재즈와 가요 등을 알기 쉽게 편곡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최진현의 가슴을 울리는 트럼펫 발라드 연주와 최희철의 노련한 베이스 연주는 관객들에게 열정적인 재즈 음악의 진수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피아노와 보컬을 맡고 있는 김유리는 유니정 앤 프렌즈의 정기 공연 고정 게스트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